적음과 적도어 접미어가 만날 때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일파만파 어휘력이 발전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A는 어떤 존재, 하나의 존재, P는 표시, L은 실체, Y는 가리키는 것. 책에는 가리키는 손짓으로 나왔지만, 손짓이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인데 두드러져. 표시나는 실체니까 두드러져 있는 존재. 그래서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다. 네, 먼저 플라이에 대해서 봐야겠죠? 플라이를 살펴보면 P, 표시, L은 실체, Y는 가리키는 것. 플라이, 무엇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 네,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는 정기적으로 다니다, 왕복하다, 능숙하게 다루다. 이건 뭐냐면 뭔가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예요.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왕복을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노선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이는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 두드러져 있게 하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니다, 왕복하다. 또 무엇을 능숙하게 다루다. 능숙하게 다루면 두드러져 있게 하잖아요. 두드러지게 하는 것. 어플라이를 보면 무엇을 두드러지게 하여 놓다,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다예요. 왜 그러냐면 두드러져 있는 것을 A, 어떤 존재, 두드러져 있게 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A는 어떤 하나, 두드러져 있게 하는 어떤 하나. 다른 건 아니고 두드러져 있게 하는 존재만을 얘기할 때 apply. 동사로 얘기하면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이 지원하다, 누르다, 덧바르다, 몰두하다, 다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죠. 적용하다, 적용하면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신청하다, 신청하면 신청한 것이 두드러져 있죠. 의뢰하다, 의뢰한 게 두드러져 있죠. 조회하다, 조회하는 건 다른 것에 비해서 두드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pply,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다. 네, 그러면 apply를 알았으니까 apply를 어근으로 사용할 때를 보겠습니다. appliance.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appliance. 네, 이거 뭐 가정용 기기 뭐 여러 가지예요.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기기 두드러져 있게 하면 전부 다 appliance입니다.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 apply를 A, ANC 하나의 존재로 선을 그어서 C, 감싸서 활성화 해놓다. 언제든지 쓸수 있게 두드러져 있게 감싸 놓으면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언제든지 쓰기 쉽도록. 그게 가정용 기기고, 소방차고, 또 기구이고, 기구. 뭘 사용하는 기구, 장치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싸서 활성화 해놓은 거. CE, 어플라이언스. 요즘에 가정용 기기 뭐 이런데 수입품도 많죠. 모두 다 어플라이언스라 쓰여 있죠. 네, 애플리컨트는 지원자입니다. 애플리컨트.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을 감싸서 어떤 존재로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지원자는 두드러져 있죠. 많은 사람 중에 나요. 그런 지원자를 의미하기 위해서 애플리컨트. 다음에 네,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를 감싸서 어떤 존재로. 여기 AT 나왔죠. 이거 전치사 AT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의 존재로 I, 확실하게 on. 여기 on도 전치사 on과 의미가 같습니다. 전치사라는 게 아니라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알파벳이 같아서. 그래서 감싸서 C, at, AT. 네, 딱 하나로 I 확실하게 on 연결하여 붙어 있게 하는 것. application. 네. 그래서 어플, 앱, 응용, 적용, 지원, 지원서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교 참고에 나온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apply하고 같은데 이 y 대신에 e를 썼죠? 이거는 y는 가리키는 것인 거에 비해 e는 활성화예요. 활성화는 힘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플, 두드러져 있는 존재면서 힘을 주는 존재, 활성화하는 존재, 애플, 그게 사과였습니다. 애플. 그래서 애플이 사과라는 뜻이
시이지만 남자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때 있고 녀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놀랍지 않죠. 왜? 두드러져 있게하여 활성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눈동자라는 뜻으로 사용하여도 놀랍지 않죠. The apple of my eye. 눈 속에 사과가 아니라 눈동자예요. 눈동자. 나의 눈동자. The apple of my eye. The apple of one's eye. 네, 이거는 한국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는 관용 표현으로 배워요. 뜬금없이 이상한 뜻,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다 해서 와 이거는 문화가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배웠으나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the apple은 사과가 아니었고 도드라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도드라져 있는 건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래서 누구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 눈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 이란 뜻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의미였는데 여기 once는 소유격을 의미해요. My, his, her 이런 소유격이요. 그래서 the apple of one's eye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라고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누구의 눈에 눈동자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냐면 여기서 눈동자는 살아있는 건데 그만큼 소중한 건 살아있는 것 중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의 눈동자, 누구의 눈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눈의 눈동자는 눈에서 눈동자가 핵심이라는 의미로 핵심이 다른 거에 비해서 두드러져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눈동자가 막 두드러져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핵심이다. 핵심은 두드러져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애플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네, fly. fly 어근. fly는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인데 꼭 주름. 주름은 일반 이렇게 가만히 있다 주름지면 그것이 두드러져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것 뿐이 아니라 그것처럼 아까 애플처럼 핵심인 것, 네, 튀어나와 있는 듯 핵심인 것, 네, 그런 생각이나 의미, 상황 모든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도 신청하다, 조회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플라이가 어근으로 사용되는 걸 볼게요. 리플라이가 나왔네요. 리플라이는 우리가 대답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댓글 달리는 것 중에 리플을 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악플이다 선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리플라이가 한국어와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죠. 영어가 아니죠. 신조어인 한국어일 뿐인 것이죠. 네, 접조어 re 무엇을 다시 하게 하는 것 re 이거 매우 많이 나왔죠. 이거 언제나 무엇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접두어 전미어를 편리하게 쓰기 시작하면 어휘력이 일파만파 되게 됩니다. reply 왜 다시 대답하다가 되냐?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시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도 두드러져 있는데 그 질문에 다시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게 대답이죠. 대답. 그래서 reply 하면 reply는 대답하다. 접두어 re는 무엇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supply가 나왔네요. 이 supply는 fly는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고 sun은 su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접두어예요. 여러 번 움직이는 걸 담아서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은 뭐 힘이죠. 힘. 네, 여러 번 움직이게 하는 것을 담아서 두드러져 있게 하다 하니까 공급하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resupply. 네, re와 su를 sun을 연달아 접두어로 사용했네요. resupply. 뭐 그러면 supply가 공급하다니까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resupply 다시 공급하다. over supply. over 접두어 over가 나왔는데 over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접두어죠. over 보면 o 연결하여 v 퍼져나가게 하는데 er이 붙었으니까 전미어 더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어근 접두어가 돼서 over supply. 네, 더 퍼져나가게 공급하는 거니까 과잉 공급하다. 그 다음에 imply. imply는 im은 in이에요. 접두어 in.
접두어 이는 안으로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I, N이 M이 된 거는 P가 양순음, 순, 입술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사용하는 발음, 양순음이기 때문에 인이 같은 비음인 비음 중에 양순음인 건 M이에요. 그래서 N이 M으로 바뀌었다. 자음 동화죠. P가 자음이니까 양순음인 P의 영향을 받아서 N이 M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imply 그 안으로 두드러지게 하다. 네, 넌지시 풍기다, 암시하다. 안으로 두드러져 있는 거가 어떤 뭐 주름이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의미였다. 안으로 의미를 두드러져 있게 하다. imply 넌지시 풍기다, 암시하다. 다음에는 rippl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R 들어 올려져서 I 확실하게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이렇게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잔물결입니다. 잔물결. 잔물결이 있는, 물결이 있는 건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출렁출렁출렁출렁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Ripply. 네, 여기서 PLY는 사실은 LY가 전미어예요. 전미어. Fly와는 관계가 없지만 나오는 순서대로 PLY가 되면 의미는 같다. 두드러져 있게. 들어 올려져서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다. 아, 알파벳에서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접미어 LY가 붙었더라도 P에 붙으면 PLY하고 의미가 같다. 이거는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잊을래 잊을 수가 없죠. 단어를 까먹을래 까먹을 수가 없어요. 딱 보면 뜻이 나오거든요. 들어 올려서 확실하게 두드러져 있게 하는 거. 잔물결이 있는. 네, 단어 암기하는데 알파벳 비밀은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크리스프. 크리스프는 바삭거리는 거예요. 크리스프. 왜 바삭거리는 거냐면 C 감싸서 R 들어 올려져서 확실하게 여러 번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서 무엇을 튀기게 되면 마치 튀김옷을 안 입더라도 그 요리의 겉표면이 감싸서 뭔가 이렇게 감싼 것 같은 바삭거리는 거 들어 올려져서 IS 확실하게 여러 번 움직이는 것처럼 표가 나는 게 크리스프예요. 여기 보면 크리스프에 LY가 붙었죠. 네, LY는 역시 여기에서 부사를 만드는 전미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지만 PLY가 되면 무엇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느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알파벳 비밀에서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고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언어들은 이 알파벳 비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합리적인 언어고 유럽 모든 유럽의 언어를 합친 영어이기 때문이에요. 네, 크리스플리 하면 뭐예요? 네, 바삭바삭. 뭐 하나를 감싼 것처럼 들어 올려져서 확실하게 여러 번 움직이도록 표시하는 것, 표시되는 것. 또 곱슬거리게는 뭐냐면 곱슬거리면 뭔가 들어 올려진 것 같으면서 여러 번 움직이죠. 네, 그래서 crisply 곱슬거리게. 그 다음에 주름지게. 네, PLY가 그대로 나오죠. 주름지게. 크리스플리 또는 활기차게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활기차면 뭐예요? 뭔가 감싸서 들어 올려져서 확실하게 여러 번 움직여서 표시나게 하는 게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플리 하면은 활기차게라는 뜻도 돼요. 그럼 명사로 써도 됩니다. 활기찬 것, 활기차게 하는 것, 크리스플리. 네, 뭐 샌들 이름으로 있죠. 여자용 샌들. 아주 간편하게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샌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이우드. 네, 플라이우드는 뭐예요? 플라이는 무엇을 두드러져 있게 하는 것. 우드는 나무죠. 합판, 베니어판이에요.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됐냐? 나무는 결이 있어요. 갈라지고 망가질 때 결에 따라서 갈라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플라이우드는 서로 직각이 되게 여러 번 쌓습니다. 나무를 얇게 해서 직각으로 여러 번 쌓아놓은 것이 합판이고 베니어판이에요. 그것은 결을 신경 안 쓰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도록 일반 목재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판을 플라이우드라고 합니다. 플라이우드, 합판, 베니어판 여러 겹을 직각으로 붙여서 만든 나무죠.
네, 그 다음에 플라이어, 네, 집게예요, 집게. ER, 전미어 ER 나왔죠? 오버의 ER도, 이 ER도, 비교급의 ER도 다 같습니다. 플라이어 하면 도구의 ER이네요. 무엇을 더 하게 하는 것, 전미어. 그러면 플라이가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니까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집게입니다. 집게가 왜 더 두드러지게 하냐면 집게로 집으면 주름지듯 그곳이 더 두드러지게 되죠. 집게로 짚어놓은 것은 안 짚어놓은 것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하는 도구가 집게인 것입니다. 집게. 그래서 플라이어, 집게. 다음은 along이 나왔네요. along. 어떤 A, 어떤 존재, L, 실제, O는 연결. 실체를 연결하여 선을 그었대요. 기입니다. 기이고 그거를 또다시 선별통과한답니다. 선별통과는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ong이 긴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거기에 A가 붙었어요. 앞에 along. 그러면 무엇이에요? 어떤 하나의 존재인데 긴 거예요. 길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어근이 됩니다. 이 롱이 어근이 됐을 때 살펴보면 롱에 ER이 붙었네요. ER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엇을 더 하게 하는 것. longer 하면 뭐예요? 긴 거를 더 길게 하니까 더 긴, 더 오래. 네, 비교급 ER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하는 belong이 나왔어요. belong은 뭐예요? 있다 긴 것으로 네 속하게 하는 거죠. 속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be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동사의 be와 같습니다. belong 있다 있는데 long 길게 있다 그래서 속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overlong overlong은 말 그대로 over 다 덮도록 긴 다 덮도록 기니까 너무 긴. 그 다음에 prolong pro 이거 배웠죠. 앞으로 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니까 앞으로 길게 하다. 그래서 prolong 하면 연장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yearlong. yearlong은 year가 뭐예요? 1년, 2년 할 때 그 년이죠. 1년을 길게 한다. 그래서 1년 내내인 yearlong. 별로 안 어렵죠. 그다음에 monthlong. 이것도 똑같아요. months가 한 달이니까 monthlong. 한 달을 길게 하니까 한 달 내내겠죠. 다음에 daylong. day는 하루인데 하루를 길게 한대요. 그래서 하루 내내, 하루 내내인 day long, night long, night가 밤이니까 밤 내내인. away는 자 a 어떤 하나의 존재래요. way는 뭐예요? 나누어 담는 어떤 하나인 것, 나누어 담는 어떤 하나인 것. way는 어떤 뭐 길이나 방법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을 나누어 담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나누어 담는 거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도착하는 길도 way고 무엇을 하는 방법도 way입니다. 하나뿐인 의미는 어디로 통하는 것, 무엇으로 통하는 것, way. 그 앞에 a가 왔어요. 그러면 그 통하는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way, 길로만, 길에만 있는 거예요. 길에만 있기 때문에 떠나 있어서. way를 살펴볼게요. way는 w, 나누어 담는 것, 무엇을 a, 어떤 하나의 존재, 무엇을 나누어 담는 존재인 것, 인 것하고 가리키는 것은 y죠. y, 이 뜻은 뭐냐, 무엇을 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통하게 하는 것은 뭐냐? 길 또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way가 의미가 길이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하게 하는 것.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성사되게 통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통하게 하는 것 하면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길은 길이나 방법은 행위하는 해당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way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왜 나오느냐. W에 있어요. W. 나누어 담는 것 했는데 나누어 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에 꽂혀있지 마시고
나누어 담는 건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다.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담는 것은 새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빵 두 개를 하나씩 나누어 갖는 건 무엇이냐? 빵이 두 개가 한 사람에게 있을 땐 그 사람의 식량이지만 나누어 갖게 되면 두 사람의 식량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W는 나누어 담는 거는 뭔가 나누어 담음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거 새로운 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new라는 단어가 있어요. new는 n 선을 그어 이 활성화하여 나누어 담게 하는 것, 그것이 new였어요. 선을 그어 활성화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을 긋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선을 딱 그어서 활성화하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거고 그것을 나누어 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new는 형용사로 쓰면 새로운 새것인의 의미가 되지만 명사로 쓰면 새것입니다. 새로운 것. 거기에 복수형험이 s, 여러 번 움직이는 복수형험이 s를 붙이면 새것들. 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뉴스죠. 새로운 소식들. 웨이가 길인데 웨이가 어근으로 사용할 때 한번 볼게요. always가 나왔어요. always는 사실은 all과 way와 s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all, 모든, way, 모든 길, s들, 모든 길들 해서 언제나입니다. anyway, any는 어떤이에요. 어떤 하나인 것, any. way, 어떤 하나인 길, 그래서 어떤 하나인 방법, 그래서 어쨌든, anyway. sway 아주 재밌어요. s는 여러 번 움직이는 거죠. s는 여러 번 움직이는 것. 그 다음 way는 길이나 방법이에요.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sway 하면 여러 번 움직이는 길, 움직이는 방법. 네, 여러 번 움직이는 길은 좌우로 흔들리죠. 여러 번 움직이는 방법은 좌우로 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sway 하면 좌우로 흔들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ylay. 이 waylay는 lay가 무엇을 놓다예요. 놓는 건데 way, 길에 놓다죠. 길에 놓다. 그럼 길에 놓는 거를 사람일 경우에는 길에 세우는 거예요. 불러서 길에 세우는 거, 웨일레이. 웨이가 어근으로 사용될 때를 보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뭐 어려운 건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맨날 외면하면 영원히 어려워서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웨이는 길이나 방법인데 그 뜻 그대로야 하면서 만만하게 보시고 달려들어서 익히세요. 익히시면 내게 되고 만만해집니다. 뭐 긴 거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웨이 사이드. 사이드는 옆에요. 옆. 웨이는 길이라고 그랬죠. 길 옆이니까 길가겠죠. 도로변. 웨이사이드. 쉽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뮤지컬 많이 보는데 브로드웨이가 나와요. 브로드 아무것도 아니죠. 넓은. 넓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웨이는 길이에요. 그래 넓은 길이죠. 그러면 어브로드 하면 ABR로 AD. 해외로 하는데 왜 해외로 해요? A 어떤 존재로 넓게 있대요. 우리는 좁게 있는데 어떤 존재로 넓게 있대니까 해외로가 됩니다. 다음에 하이웨이. 웨이로 돌아와서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많이들 아시죠? 고속도로는 높은 길에 있나 봐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속도가 높다도 하이입니다. 하이웨이. 그 다음에 런웨이도 많이 아시죠? 활주로 달리는 길. 다음에 파크웨이가 나왔어요. 공원도로. 여기서 파크가 어려워요. 우리는 공원으로 하는데 주차하다도 파크고 이거 참 머리 아픕니다. 살펴볼게요. 파크를 보면 P, 표시, A는 하나의 존재, R은 들어올리는 것, K는 향하게 하는 것, 표시하는 하나의 존재를 들어올려 향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P는 어떤 주제나 어떤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크의 뜻인 공원이나 정원은 가만히 보면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림픽 공원, 주제가 올림픽이죠. 한강 공원, 주제가 한강이에요. 자, 프티트리아농 정원, 이거는 뭐 아름다운 정원이래요. 네, 이런 식으로 주제나 테마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주제나 테마가 휴식이나 산책입니다. 공원, 정원, 그래서 파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지도 파크라고 그러는데 놀랄 필요 없죠. A wildlife park. 야생동물 보호구역. 네, wildlife가 야생동물이니까 A wildlife park 하면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학술단지 하면 학술이 science니까 A science park. 사업단지 하면 사업이 비즈니스니까 A business park. 그 다음에 주차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파크가 주차하다. 주차 표시로 P, 주차 표시로 향하게 하는 것, 향하게 하다. 그래서 주차하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ing 붙은 파킹 같은 경우는 주차 표시로 향하는 중인 것, 주차 중인 것, 파킹. 주차하다, 파크.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게이트웨이. 게이트가 문이니까 문의 길, 관문이죠. 통하게 하는 문, 관문. 엔트리웨이, 엔트리가 들어가 있게 하는 거니까 들어가 있게 하는 길, 들어가는 길, 엔트리웨이. 그 다음에 램프웨이가 나왔어요. 램프가 생소하시죠? 램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램프, R로 시작했고 뒤에 거는 램프, 네, L로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알파벳 비밀을 알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램프를 먼저 살펴보면 R이 들어올리는 것이시니까 들어올린 한 존재를 A 한 존재를 만들어 M 만들어 표시하는 것 램프. 램프 이거 어려운 것 같아도 왜 살펴보냐면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써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이 나가는 램프가 어디지? 이렇게 우리 운전 중에 많이 씁니다. 그 램프가 이것입니다. 경사로. 자, 램프. 들어올린 한 존재로 만들어 표시하는 거 램프. 들어올리는 것. 램프라는 의미가 되고 또 사자 등이 앞다리를 들고 뒷다리로 서 있는 것 겁주거나 가로챌 때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죠. 팍 앞발로 가로챌 때 그래서 램프 하면 가로채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자 등이 앞다리를 들고 뒷다리로 서 있는 것 또는 경사로 아까 얘기했던 경사로 램프. 그 다음에 램프를 보면 L로 하죠. L이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인 한 존재로 만들어 표시하는 거 램프. 안 보일 때 불을 비치면 실체가 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나타나죠. 램프. 실체인 한 존재를 만들어 표시하는 것. 그건 등, 등불, 램프. 딱 보면 아시겠죠? 이제는 램프와 램프를 헷갈려 하시지 않으시겠죠? 램프는 들어올린 존재로 표시하는 것. 램프는 실체를 표시하는 것. 네, 그래서 램프웨이 하면 경사로 도로 진출입로, 도로의 진출입로죠. 그걸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트래픽웨이, 네, 교통로예요. 차도, 트래픽이 교통이니까 나오는 순서대로 뜻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웨이, 워크가 걷다니까 걷는 길이겠죠. 보도, 스테어웨이, 스테어가 계단이에요. ST가 자리 잡게 하는 것, A가 어떤 한 존재, 어떤 한 존재를 I 확실하게 R 들어 올리는 것. 자리 잡은 어떤 한 존재를 확실하게 들어 올리는 게 계단이래요. 계단인데 계단길이죠. 우리말로 하면 스테어웨이, 계단이라고도 하고 계단길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레일웨이, 레일은 들어 올린대요. 어떤 한 들어 올리는 한 존재를 아이 확실하게 확실한 실체로 만든대요. 레일. 레일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기차나 어떤 탈 것을 또는 어떤 도구를 확실한 실체로 만들죠. 그래서 레일이에요. 레일웨이 철길이죠. 네. 서브웨이. 서브웨이 많이 나오네요. 서브. SU 여러 번 움직이는 걸 담아 놓는 것. SU 접두어. 그다음에 B가 나왔어요. SUB 하면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을 담아서 기반으로 삼는 것 하면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기반은 딱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sub 하면은 아래로 밑으로 이런 뜻을 가진 접두어가 또 됩니다. Subway 예, 아래로 한 길 그래서 지하철이에요. Alleyway, Alley가 골목길이죠. 골목. 엘리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것이에요. 여기에 V, 퍼져나가는 거. V-A-L-L-E-Y가 되면 Valley에서 계곡이 되죠. 퍼져나가는 거니까 계곡.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Alleyway 하니까 골목길. 골목을 다시 way를 붙여서 분명하게 더 표시한 거예요. Alleyway.
그다음에 벨트웨이. 벨트웨이는 뭐예요? 벨트 허리띠. 네, 순환도로입니다. 허리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길, 순환길. 벨트웨이, 순환도로. 그다음에 패스웨이. 패스웨이는 패스는 뭐예요? P 표시한 어떤 한 존재를 PA T 지점에서 H 빠져나가게 하는 거. 패스. 네, 좁은 길이죠. 패스웨이 하면은 오솔길이 됩니다. 단어들이 어근이 돼서 있는 그대로 모여서 나오는 뜻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알파벳 비밀을 알면 일파만파 어휘력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파트부터 이렇게 다뤄보는 거고, 뒷부분은 매우 쉽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